여러분들 오랜만에 GTA5에 들어왔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흑우 차량을 한번 리뷰해볼게요. 인터넷 아르나 워, 여기서 아르나 차량 구입, 여기서 이거 리뷰할 거예요. 가격대가 220만 달러죠. 일단 이게 아포칼립스 퓨처 쇼크 나이트메어 아포칼립스 가겠습니다. 구입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나 인퍼레이터. 뭐야 이거 보시면 그냥 쓰레기 차인데요. 아니 이런 차를 폐차를 해야지 갖다 팔고 있어. 여러분들 보시면 그 미국스런 옛날 차 있죠. 폰티악 파이어보드 이런 느낌. 보시면 후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에어덕트가 곳곳에 뚫려 있어요. 얘는 머슬카입니다. 배기구가 옆에 이상하게 달려있네요. 차가 녹슬어서 그렇지 이 쿠페 라인이 진짜 이쁜 거예요. 뒤에서 보시면 진짜 올드한 느낌. 근데 테일램프가 그렇게까지 촌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르나 차량이다 보니까 앞쪽에 바가 달려있거든요. 이거로 이제 다른 차를 박치기 하시면 되고요. 뒤쪽에는 네모 모양의 헤드라이트. 여러분들 원래 보통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내부가 다 썩어있거든요. 근데 얘는 내부가 진짜 깨끗해요. 아포칼립스 자체가 그저 컨셉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타볼게요. 아 좋아 그렇지. 나가볼게요. 아니 뭐가 이래 신났어 얘는 또. 제가 구동 방식 확인해볼게요. 보시면은 후륜 구동 오케이. 뭔가 윌리 될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아 역시나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고물차가 아니라 220만 달러짜리 아르나 차량이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는 길에 폐차장이 들렸거든요. 여기서 제 자동차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내 자동차가 어디 있지? 주행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머슬카다 보니까 처음에 휠스핀이 진짜 심하죠. 타이어가 정말 많이 갈려나갔어요. 하지만 그립만 잡으면 가속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힘 자체가 정말 훌륭하거든요. 아이고 깜짝이야. 지금 개조가 하나도 안 됐지만 120마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20마일 오케이. 앞쪽에 달린 스크브를 좀 써봐야겠어요. 아, 자꾸 시민들이 시비를 거네. 여기서 몸통 맞추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바이. 여기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아요. 성능 진짜 괜찮아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여기 딸깍. 그렇지. 아 엔진. 아니 이런 차를 200만 달러 주고 판다고? 이 정도면은 아레나를 고소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뒤쪽 트렁크가 큰 편은 아니지만 억지로 들어가라고 하면은 한 사람은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뒷타이어에 캠버각이? 보시면은 약간 바깥으로 벌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머셀카 같은 경우는 핸들을 돌리면은 뒤쪽이 확 돌아가버려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아 그렇죠. 이게 바로 확확 돌아가는 느낌. 왼쪽으로. 여기 앞에서는 드리프트. 드리프트.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뉴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프롬. 그 다음에 부스터 같은 경우는 추돌 부스트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차체 장식을 볼게요. 보시면은 진짜 이상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세풍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체 스파이크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블레이드 이쪽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방탄 장갑 같은 경우는 중장갑 달아드리겠습니다. 롤케이지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엔진 프롬. 다음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그릴. 그릴 같은 경우는 라이드댐 카우보이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후드 볼게요. 보시면은 슈퍼차저를 달 수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트리플 후입구 벌레잡이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빨간색 조명 장착 완료.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 아니 다 녹슬었는데 건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노란색. 1차 색상은 무광 옐로우. 다음에 2차 색상은 무광 블랙 달아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수직 점프 달아드려야죠.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로우라이더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7-5즈 달아드릴게요. 휠 색상은 골드.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이번에는 무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지? 메가블레이드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무기 녹빛 달아드릴게요. 근접 지뢰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달아드릴게요. 후면 박격포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차량 시동을 끄시면은 톱날이 들어가요. 시동을 켜시면은 톱날이 나오고 이렇게 근처에 가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죽는데? 앞에 가시면 죽어요. 이쪽 옆에 톱날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아이쿠 큰일났네 진짜. 위쪽에는 가시는 밟아도 괜찮아요. 지금 뭐 별일 없군요. 아 이 뒤쪽에 톱니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쿠 출발. 안돼 안돼 점프만 뛰었는데. 이번에는 내구도로 볼게요. 홈이나 전을 발사. 한 발 버티죠. 다음에 두 발 버팁니다. 다음에 세 발 버티죠. 다음에 네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요 옆에 있는 해골이 흔들리네요. 굉장히 귀여워요. 제가 시민차를 공격해볼게요. 머신건 발사. 웬? 나이스샷. 아 뭔가 엄청나게 센 건 아닌데 그냥 뭐 괜찮아요. 다시 한번 더 발사. 앞에 있는 빨간 차 보시면은 빵이야.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듀얼 59형 그 다음에는 박격포. 박격포가 뭐죠? 여러분들 박격포가 하나 둘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요. 빵이야. 그렇지 그냥 날아가요. 제가 박격포 맞아볼게요. 빵이야. 피가 별로 안 달아요. 여러분들 박격포 이거 견딜만 합니다. 별로 안 아파요. 아
아이쿠 그렇지. 이게 데미지가 세지 않은데 사람을 상대로 인성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 확인은 사용이 불가하고 다음에는 제가 시민체를 한번 박아볼게요. 여기서 바이어번 같습니다. 다음에는 점프 기능 E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점프가 꽤나 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잘 되고. 아 힘 세요. 아 맞다,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제가 아까 구매했던 지뢰가 나와요. 스파이크 지뢰 보시면은 그렇지 이제 저 차는 타이어가 터졌을 거예요. 스파이크 지뢰 준비하시고 알코다리아. 별로 안 아파요. 만약에 경찰차가 저를 따라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빵야 아니 왜 이렇게 잘 따라와. 빵야 확실히 타이어 제대로 터졌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제가 추돌 부스트 한번 써볼게요. 먼저 X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마스 좌클릭 가이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여러분들 보시면은 옆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해요. 이쪽으로 왔다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추돌 부스트를 이용하면은 코너를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스 샷. 굉장히 다이내믹한 움직임, 빠르게 코너 들어가기. 이것을 다른 차 바로 옆에서 쓰면은 충격파가 나가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이쯤에서 발사 하이어 반갑습니다. 충격파 발사. 아이쿠 멀리 날아가는구만. 이 가시로 시민을 치면 안되겠죠? 안돼 미안해. 여러분들 제가 옆에 달린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다른 시민차의 타이어를 터뜨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나이스. 이렇게 이쪽으로 찰칵. 그렇지. 뒷타이어 터진 거 보였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시민차 타이어가 제대로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나이트 자크랑 힘겨루기 해볼게요. 스타트 보시면은 와 제가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포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재미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